헐! 나 완전 잊고 있었다! 야, 다 먹고 가. 갈 거면 지금 가자. 조리실 쓸 수 있어. 범인이었어? 여태까지 내 라면 훔쳐 먹은 게 최우연 너였냐고. 뭐야 무슨 일이야? 언니 지금 최우연이 내 라면 훔쳐 먹다가 딱 걸리셨어. 라면?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 그렇게 하면 맞는데 너무하네. 그러게. 야, 개인 물건은 건들면 안 되지. 왜 그랬어? 일부러 미안해서 잘해준 거구만. 아니 그게, 야,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. 맞아. 그 달라고 했으면 서연이가 안 죽겠어? 한 박스 사주라. 아니 두 박스. 미안하다. 근데 서윤 저번에 코알라데서 들어와서 우연이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그랬잖아. 그때 다 같이 먹었던 거 기억 안 나? 내가? 맞아, 그랬었잖아. 야, 그리고 우연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. 어? 얼른 악수하고 화해. 얼른. 아씨, 찝찝하지만 악수. 뭐야? 속 괜찮냐? 맛있게 먹어. 자, 나가자. 왜? 아, 라면 사줄게. 아이스크림도. 그러든지. 진짜 다 뜯어낼 거야. 아, 진짜 나만 바보 된 거 같아. 지금 알았냐? 죽을래? 알았어, 더 사줄게. 아니 근데 왜 훔친 거야? 그냥. 아니 왜 숨긴 거냐고. 아니 처음에 진짜 그냥 다 같이 라면 먹다가 부족해서 꺼내 먹었어. 헐. 근데 맨날 아침마다 라면 개수 세고 뭐 대청소 때마다 쓰레기통 확인하고 라면 도둑 잡겠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게 귀엽던데? 아쉽다. 또 보고 싶었는데. 또? 아, 너 진짜 죽을래? 춥다. 얼른 라면 사서 가자. 야! 라면 뚜껑 덮으면 싱거워지지. 아, 그래? 너 내가 이런 걸로 풀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. 먹기나 해. 내가 자꾸 깨. 그냥 한번 따라해본 거야. 그만 좀 놀려. 실습 과정이 어떻게 됐어? 헐! 나 완전 잊고 있었다!
따지죠. 야, 다 먹고 가. 안 돼. 나 저번 주에 완전 깨졌단 말이야. 갈 거면 지금 가자. 조리실 쓸 수 있어. 좀 괜찮아? 네? 어제 좀 충격 먹은 것 같던데? 아, 잘 모르겠어요. 가는 길에 뭐 좀 사줄까? 어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아까 우연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. 우연이는 뭐래? 아니, 그냥 뭐... 응? 아, 맨 처음 없어진 게 짜파게티였는데 그것도 걔가 가져간 거 있죠? 심지어 제가 범인 찾고 있는 것도 다 알았대요. 그러다 어제 훔치려다 딱 걸린 거죠. 그래? 어쩐지 요새 좀 잘해주더라니. 그랬어? 네. 괜히 라면도 끓여주고요. 놀리고 장난치고. 싫지만 아는가 본데? 아니에요. 완전 열받는다고요. 아, 맞다. 저 사물함에 뭐 놓고 와서 갔다 올게요. 선배 먼저 들어가 계세요. 금방 갈게요. 알겠어. 네. 천천히 와. 네. 진짜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? 라면 도둑 최우연 검거 완료. 야, 다 먹고 가. 갈 거면 지금 가자. 라면 도둑은 잡았는데 왜 계속 찝찝하지? 사귀는 거네. 아니야. 요즘 한가한가 봐요. 나 지금 고백하는 거야.